그 정대만은 솔직히 옛날 교복 입혀줘도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. 정대만이 좀 네.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빡빡머리로. 아니 빡빡머리는 아니고 그 이제 농구하고 싶다 해서 돌아왔을 때 머리 깎았잖아요. 그 헤어는 괜찮거든요. 예. 뒷머리부터 먼저 꼽으시고 예. 그 목이랑 연결하셔야 하니까. 예, 오케이.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느낌 한번 봐보죠. 얘는 신장 연장 파트거든요. 네. 다리가 좀 더 길어요. 그러니까 아까 치면 오비츠 바디, 아니, 저기. 얘가 피코드 바디한 거. 예, 피코드가 좀 짧으니까. 피코드 텐이 좀 길어가지고. 아, 얘도. 얘는 텐 바디에요. 구 바디 아니고. 그렇구나. 네, 그래가지고 얘가 좀 길어요. 기네. 네, 얘 길어요. 빼서 한번 맞춰보세요, 한번. 그냥. 네. 일단은 실루엣을 한번 보셔야 하니까. 천천히, 천천히. 예, 예, 오케이. 목 파트가 또 따로 있고. 와, 정말 신기한 게 블루색이고 색칠한 거 좀 주물주물 걸리니까. 사라지죠? 원래색 돌아오네요. 아, 그리고 비투샵에서 비투님이, 네. 아니, 예. 오비츠. 비투샵에서 네. 슬램덩크 의상을 이제 만드시겠다고. 저번에 1000 다 샀대요. 어, 진짜요? 예. 비투님이 난데없이 막 쪽지를 보내갖고 저 색깔별로 다 샀어요. 아, 이 사람은 그건 아닌데. 막 신나가지고. 아니, 진짜 도색 빠지는데요, 블루테? 그죠. 걔가 자꾸 뜯어버린다니까요, 이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, 얘가 더 이쁘다. 오비츠 바디보다는.